자, 분사구문 보세요. 자, 분사구문도 다시 말하지만 관계사랑 분사구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는 분사구문하고 관계사는 전체적인 걸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그 내신 수업할 때 아, 요거 그거구나 그거구나 계속 반복하면서 알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분사구문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도망갔다. 자, when he was seen by me, 그가 나에 의해 보여졌을 때 그는 도망갔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죠? 자, 근데 분사구문이라는 건 얘도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근데 이거를 다 써주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분사를 좀 생략해주고 분사를 이용해서 좀 줄여주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n 생략하고 주어랑 주어랑 같으면 주어도 생략. 그죠? 자, 근데 so인데 so에다가 ing 붙이는 게 아니라 뭐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알겠어요? 쓰면서 따라오세요. 쓰면서.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when 생략해주고 얘도 생략해줘요. 히 똑같으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sorry. 자, was의 원형이 뭐죠? 준이? 워즈의 원형 비 그래 비죠 비 그래서 비에다가 ing being seen by me here and away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being pp일 때 뭐도 생략해 주죠 빙도 생략을 해주는 거죠 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패턴 1은 최종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ng 콤마 ing pp 콤마 주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패턴 1.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ing냐 pp냐를 물어. 알겠어요? 자, ing냐 pp냐 묻는 건 뭐 묻는 거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야. 그럼 능동 수동의 기준은 뭐예요? 주어가 한 거냐 다한 거냐. 따라오고 있어? 정신 안 차려? 자, 주어가 한 거냐, 당한 거냐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근데 주어가 없잖아. 그죠? 여기는 주어가 없잖아. singing me가 있으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했는지 알아보려면 주어 어디 있어요? 뒤에. 여기 있잖아, 여기. 같으니까 생략된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관계를 따져서 앞뒤 내용을 보고 한 거냐, 당한 거냐를 따져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를 원래대로 고치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고쳐볼게요, 우선. 자, 원래대로 고치는 거 해볼까요? 자, when이 생략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면 뭐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as. as는 웬만한 뜻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적어줘야 돼? 아까 생략했던 he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주님, 눈깔이 여기다 집중 안 해? 자꾸 멍 때릴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singing이니까 c를 적어주는데 뭐 신경 써야 돼요? 뭐 신경 써야 돼요? 시제. 시제. 여기가 when, 과거니까 여기도 so로 맞춰줘야 되겠죠.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만 바꾸는 거는. 자, 얘도 이제 pp가 나와 있다고 쳐봐. 얘 없다고 치고. 그럼 얘도 when 모르겠으면 as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he 그대로 써주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pp일 때는 앞에 뭐가 있는 거다? 비동사, being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is인데 여기도 시제에 신경 쓰니까 was seen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신에서는. 알겠어요? 수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ing, pp 문제 나오는 거고 내신에서는 이 구조랑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패턴 2 볼게요. 아, 여기다 이것도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singing me 이렇게 돼 있으면 나를 봤을 때 도망간 건지 나를 봤기 때문에 도망간 건지 나를 보자마자 도망간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석은?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분사구문이란 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석은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분사구문 몇 번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2 보세요. 패턴 2. 자, 패턴 2는 요 위에 문장으로 보면 지금 콤마랑 콤마 사이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고 콤마랑 콤마 사이에 부사절이 들어간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 원래는. 얘도 앞으로 가도 상관없고. 됐어요?
자, 좋은 독자들은 그들이 책을 읽는 동안 make prediction, 예측을 한다. 이거예요. 자, 얘는 그 책은 그것이 훌륭한 독자들에 의해 읽혀지는 동안 제대로 정말로 평가를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문장이에요. 알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부사절이 여기 있으니까 뭐 생냐? while 생냐? good readers랑 they랑 똑같은 애들이니까 생략이죠. 그지? 그리고 동사 뭐에다가? 원형에다가 ing 해주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거는 얘도 while 생략, it하고 똑같으니까 생략, is네요. 그래서 빙인데 빙 생략해주고 read만 되는 거죠. 자, read는 pp 발음만 달라지죠? read, read, read.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패턴 2도 정리해보면 패턴 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ing나 pp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주어나 동사 사이에 ing나 pp가 들어가는 거. 자, 얘는 해석할 때, 그러니까 얘도 분사문이랑 알아보면 해석은 자연스럽게 되긴 되는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든가, 아니면 얘를 얘가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요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우리 했었죠?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위에 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훌륭한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예측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밑에는 그 책은 훌륭한 독자들에 의해 읽혀지면서 제대로 인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꾸며주는 건, 자, 책을 읽는 훌륭한 독자들은 예측을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훌륭한 독자들에 읽혀지는 그 책은 정말로 인정을 제대로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프린트 같은 거에서 분사구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콤마 후,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콤마 후. 그리고 그 사람.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잖아. 자, 훌륭한 독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책을 읽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생략해주고, read에다 뭐 해주는 거야? ing 붙여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꼭 부사절은 아니더라도 두 문장에서 공통된 걸 생략해주고 동사에다 뭐 붙여주는 거예요? ing 붙여주는 거예요. 알지? 요 개념까지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요 첫 번째 문장만 지금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패턴 3 볼게요. 패턴 3. 자, 패턴 3는 뭐예요? 해석 먼저 해보면, 그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런던으로부터 떠났대. 자, 그리고 오후 3시에 여기에 도착했대. 자, 이거 분사구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여기 난리 나요. 요거 막 생략하고 난리 나요. 아니죠? 자, 얘는 앞에 when이나 why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얘는 어디 있어요? 이 등이 접속사라는 end가 있는 거죠? 여기를 생략해 주는 거야. 여기 생략해 주고, 주어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생략돼 있죠? 왜? 병렬 구조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못 찍고, 콤마 찍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여주면 되죠. 그지? 자, 여기도 보세요. 그 책은 영어로 출판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어로 쓰여진다예요. 그죠? 그럼 얘도 뭐예요? 요 end 생략해주고 주어는 이미 같으니까 생략돼 있죠. 병렬 구조니까. 그죠? 그리고 is, 빙인데 빙도 어떻게 해준다? 생략. 그 다음에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콤마 찍고. 자, 그래서 분사구문 패턴 3는 뭐예요? 앞에 주어 동사 어떤 문장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ing나 pp가 나오는 거죠. 돼요? 자, 얘는 해석할 때 요 콤마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원래 문장 해봐. 그리고나 그러나 정도로 하고 가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나 그러나 정도. 그리고 실제 독해를 하다 보면은 요 패턴 3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렇다고 했죠? 패턴 1하고 2는 작정하고 써야 돼. 분사구문으로. 그지? 문장을 쓸 때. 근데 패턴 3는 문장 쓰다가 그냥 뒤에 덧붙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패턴 3가 문장, 실제 독해 문장에선 제일 많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리고 콤마를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됐는데 ing다 pp가 나오면 분사 구분이다. 알지? 어쨌든 내신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우선 돼요? 자, 여기까지가 패턴 1, 2, 3 기본적인 거. 분사 구분이라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거 본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있어요? 분사 구분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것들 봐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얘도 뭐 생각해 주죠? as 생각해 주고 주어 주어 같으니까 생략. 근데 did not이라는 부정이 있네요. 자, 부정일 때는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not, 그지? 그리고 receive니까 뭐예요? 동사, 나머지 똑같아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지?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자, 요런 거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걸까? 요런 거는. 어? 요게 학교 내신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학교 내신에서. 원래대로 바꾸는 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not receiving 이라고 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 as 쓰면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뭐 써요? 준이 뭐 써요? 이러니까 시브를 부르는 거야. 이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바꾼다는데 어디 갔다 왔어 이씨. 뭐 써요? as 쓰고 뭐 써요? 준이 뭐 써? 정신 안 차려? 속시간에 세원 뭐 써? 원래 문장으로 바꾸라니까. 준이 못 써요. 어, 이 거지 같은 새끼. 수준아 못 써요. 주어 써야 될 거야. 아니 원래 문장 위 거로 바꾸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정신을 안 차리는 거죠? 준이 정신 안 차려? 자, 뭐 써야 돼요? I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 I 있으니까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신에서. 자, 근데 not이 있어요. 그럼 not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실수하지 않게 not을 옆에다 빼놔. 그 다음에 그럼 not이 없다고 쳐봐. 알겠지? 그럼 여기 뭐 적어줘야 돼요? 인성아, 뭐 적어줘야 돼요? Don't. 아, receive. receive 드죠? not이 없다고 치면 나 빼놓은 거니까, 그지? 과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부정이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요? 부정으로 해줘야 되죠, 부정. 그럼 어떻게 해줘요, 준이? 얘 부정해줘봐. 준이 부정해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어? 세원 부정해줘봐. 부정해줘봐. Didn't receive. 지금 수업을 뭘 하는지 몰라요? 헤이! 수업을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딴 생각하고 자꾸 집중 안 할 거야? 얘를 얘로 바꾸는 거 아니야? 10으로 여기 있는데 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가? 근데 왜 집중 안 해요? 여기 있는데 정신도 차리라고. 자, 이거를 바로 didn't receive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우리 저번에 부정문 의문문 한번 간단하게 했죠? 부정문은 뭐야?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여기가 리시브가 아니라 여기 아이디가 리시브드 과거지만 예를 들어서 he receives 하고 돼 있다. 그럼 부정으로 할 땐 doesn't receive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실수하지 않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적어놔. 선생님, 인간의 집중력은 20분이라고 했어. 초고대의 집중력. 근데 지금 자꾸 씹으러 딴 눈가리가 딴 데로 가 있어. 눈가리가. 어? 멍 때리고. 준이, 지금 선생님이 영어를 못한다고 지랄하는 거야? 뭐 때문에 지랄하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마. 죽어 아주, 씨. 자,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 보세요. 자, 독립분사구문 한번 볼게. When night came on, we started for the campfire. 자, 얘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When 생략하고, 근데 주어랑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 주어를 생략해주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생략해줄 수가 없어. night 써줘야 돼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동사 뭐에다가? 원형에다가 ing.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의미상의 주어, 뭐 동의. 이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런 말은. 자, 그 다음에 밑에도 when 생략해주고 all things하고 시네요. 주어에도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뭐 써줘야 돼요? 그러면 all things 써주는 거야. 근데 여기 are 있네요. are.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being considered인데 being도 생략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all things considered 이렇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이 고려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고려한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왜 해석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솔직히 없지만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하면 이해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지? 그리고 이런 건 100%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요 페이지에 있는 건 학교 내신에 있다. 그럼 100% 나오는 거야. 최소한 뭐로? 문법으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바꿔놓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지 같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왜 공부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야? 수업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완전 기초부터 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분사문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이건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것도 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자, 관용적 표현이라는 건 이 예문은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위에 거를. 자, 근데 여기다 해석을 먼저 적으세요. 자, with 목적 ing pp는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 가 ing pp 한 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등등등. 목적어가 ing pp 한 채 하면서. 자, 여기서 포인트 가에다 빨간색 쳤죠? 그지? 자, 왜냐면 얘가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얘를 목적어라고 표현한 거지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라고.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 가라고 하는 거야. 자, 요 예문은 위에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 했어. 자, 써볼까요? 앞에 뭐만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with night coming on. 적으면 지금 with 목적어 ing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갖고 왔고요. With all things considered. 자, 이거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With 목적어 pp 그대로 되는 거죠. 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선생님 예문 하나만 더 적어줬었죠? With her eyes closing
클로즈드. 인성아 이거 클로징이에요? 클로즈드예요? 클로즈드.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감긴 채로. 여기까지 하면 그녀가 감긴 채로. With the eyes. 아 그녀의 눈을 감은 채로. 눈을 감았어요? 눈이 감긴 채로. 그래. 자 지금 눈을 감은 채로 해도 의미가 틀린 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요 문제가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을 감은 채로 하지 말고 그녀의 눈이 감긴 채죠. 감긴 채. 그래야 감겨야 얘 입장에서 감긴 거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고 클로즈가 되는 거고 알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요 예문 하나 더 적어줬었죠. 여기는 돼요? 준이 다음 건 무조건 너 시킬 거야. 집중. 됐어요? 다 적었어? 준이 적었어? 준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근데 오늘 왜 다른 날보다 한 두 배로 어리버릴까? 다른 날보다 더. 왜 그래? 자, 이번엔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대요. 완료 분사구문. 자, 이거 한번 바꿔볼게. 준이가. 자, 뭐 생각해요?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줘? 이 씨부러 지금 40분 다 날라갔어 이 그지 같은 인간. 어떻게 해줘? 다시 자 긴장 풀고 분사구문을 바꾸는 거라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지랄하는 거지. 이러니까 씨. 다음 세원이 어떻게 해줘야 돼? 헤비.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여주면 되죠? Having eaten, he hurried to school 되는 거야. 됐죠? 고개만 까딱거리지 말고 씨. 기계적인 까딱거리 하지 말고.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바꿔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Having PP라는 형태가 나왔네. Having PP, 그지? 자 영어에서 having pp 나오면 뭐 어떤 have pp 나오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떤 기준보다 한 단계 앞선 거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원래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는 아침을 먹은 후에 그는 학교에 서둘러 갔대. 자 서둘러 간 거 언제야 준이? 동그라미 첫 자리 씨부러. 서둘러 간 거 언제야? 과거에. 자 근데 아침을 먹은 건 이 서둘 학교에 간 거보다 언제예요? 더 과거죠? 그래서 헤드 PP를 쓴 거죠. 헤드 PP 시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그려주면 영화에서 이거 시제 이 그림 어렵지도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보다 더 과거를 영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과거. 그지? 자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은 어떤 시제를 쓰는 거예요? 준이, 과거 전의 시제는 뭐 쓰는 거야? 헤드 PP. 알겠어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부터 현재는 여기 뭐 쓰죠? 헤드 PP. 그죠?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은 요거. 위 헤드 PP는 여기에 걸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 학교에 서둘러 간 게 요거야. 근데 아침 먹은 그 전이니까 저기 헤드 이튼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돼 안 돼 준이? 돼 안 돼? 됐지? 됐어? 그럼 이제 물어볼 거야. 자 여기를 선생님이 허리드가 아니라 허리즈로 바꿔볼게요.
알겠어요? 허리 주로 바꾸고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 거야. 알겠어? 자, 못 써. 자, having eaten인데 허리 즈라고 돼 있는 거야. 준이, 알겠지? 자, 문제 지금 준이 정신 못 차리니까 having eaten 어쩌고 저쩌고 콤마 he 허리 즈라고 돼 있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얘를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원래 문장으로 바꾸라고. 알겠지? 그럼 뭐 적어주라고? 처음에? 적으라고 지금 또 40분 다 날라갔어. 영상 반복해서 들으려고 했지. 됐어? 세원 뭐 적으라고? 그지가 자, 다시 문제가 뭐라고? Having eaten breakfast, he hurries to school이라고 문장이 나왔어요. 알죠? 그거를 학교 시험 문제에서 원래 문장으로 바꿔라라고 돼 있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인성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거지 같은 인간들 as부터 써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건데 after는 모르잖아. 거지 같은 인간들아, 접속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모르겠어. after인지 모르면 as 써주면 되고, 알면 after 써주면 되고. 뭔 해즈가 나와 이 식으로. 그 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그지 같은 인간들. 세현이 해즈 얘기했어요. 어? 세현이 해즈 얘기했어요. 해즈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이 씨 귀에 살이 쪄서. 자, 그럼 세현이가 해보세요. 해즈. 그 다음에 뭐 써요? 히. 그래 주어. 알겠지? 준이. 알겠어? 모르겠어. 아, 준이기도 혹시 해즈라고 한 거야? 준이가 아까 헤드라고 했으니까 꺼져. 자, 히. 자, 집중해. he.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서 아까는 기준이 ed였으니까 head pp를 쓴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es가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현재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은 저기 having pp를 썼다는 건 이 현 기준보다 더 전이라는 거야. 요를 이 기준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못 쓰면 돼요 여기. 그러면 이제 세현아 키니까 해즈. 그래, 해즈 이튼이라고 써주면 되죠. 됐어요? 서준이 씨부러 거만하게 앉아있으니까. 자, 그러면 서준아 해즈 이튼을 써도 되는데 하나 더 써도 돼. 뭐예요? 그쵸. 자, 봐봐. 기준이 과거일 땐 과거보다 저는 얘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기준이 현재일 때 현재보다 과거는 have pp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과거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라고. 알겠어? 요거 나오니까 이 개념.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어? 근데 요 개념도 나오니까 알아두라고. 됐어요? 지금 이거 한번 이해돼요? 준익이랑 같은 반 있어요? 없어요? 옆반 있어요? 옆반? 놀아줘. 너가 놀아주지 말고. 놀고 싶다. 안돼 안돼. 놀아 놀 다인이 다인이 우리 다, 우리 다인이가 준이 같은 애랑 어울리면 안 좋아. 인생이 안 좋아. 인생이 생기 있잖아. 생기 우리 안다인이 건달 생겼다. 건달 진짜 근데 인사시켜줘. 가끔씩 저거만 보세요. 가끔씩 다인이가 혹시 준익이들 반에 무슨 큰 일이 있었나. 그치? 준익이가 얼굴이 저런 이유가 가끔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익이 알겠어?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거 해석한 분도 해볼까요? 자, 이거 뭐. 자, 근데 선생님이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는 거야. 알겠어? 갑자기 질문하는데 모르면 시부라 배반이야 배신형이야. 알겠지? 자, 서준이 해석해봐. 시부라 서준이 아, 모를 것 같아. 그가 진실을 들었을 때. 그죠? 자, 봐봐. 우리 워즈 톨드죠? 워즈 톨드니까 뭐야? 비 톨드니까
말한 게 아니라 말해짐을 당했다. 그지? 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말해짐을 당하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듣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실을 들었을 때 그는 실망했다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when 생각하고 주어 같으니까 생각하고 was 뭐예요? being tol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자, 이게 PP인데 자, 이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만약에 뭐가 어떻게 됐을 때 이때는 when이 없으니까 얘가 들었을 땐지 들었기 때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 글을 쓴 애가 얘는 꼭 들었을 때라고 의미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했던 접속사 다시 써주는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when, pp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라고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알겠죠?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특이한 거니까 원래대로 바꾸는 거 할 때 잘 신경 써야 된다고.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분사구문 이거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왔다 갔다. 알겠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은 해석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 우리 준이가 이제 두 문장 남았다. 알겠죠? 마무리 잘 쳐봅시다, 준이. 자, 이거 분사구문 바꿔보세요. 뭐 생냐? If? Yes. 그 다음 He, she, she. 그죠? 그 다음 뭐 써줘 이제? 동사 is니까 뭐에다가? 동사 뭐에다가? 원형 is의 원형 뭐야? be. 그래, be에다 뭐 붙여줘? 아, in. in, 그래, be. in, ing. 알겠어요? 야, 준익이 요즘에 해석 졸라 잘해. 준익이 오늘 멍 때려서 선생님이 해석 지랄한 거지. 준익이 해석 요즘에 존나 잘해. 죽었어, 준익이. 자, being a kind person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she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밑에도 바꿔볼게요. as 생략해주고 주어 생략해주고 얘도 was니까 원형에다가 ing 해주고 이렇게 쭉 나가면 돼요. 근데 요 자,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being pp일 때 being을 생략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야, 분사구문에. 알겠죠? 근데 being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pp가 없는데도 being을 생략을 해줘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분사구문이라는 게 원래 뭐야? 조금 간단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being까지도, 그러니까 ing가 없어지는 거야, being이, 그치? 자, 근데 여기 제목에 명사, 형사로 했죠? 자, a kind person은 명사죠? afraid 뜻이 뭐죠? 그래,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지? 어, 근데 왜 명사, 형용사밖에 없을까요, 우리 서준이? 네? 왜 명사, 형용사밖에 없어? 부사 이런 거 안 돼요? 앞에 비동사잖아요. 그래, 자, 비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잖아, 보어. 그러니까 보어는 명사랑 형용사밖에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요게 나왔을 때는 빙이 생략된 거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얘도 똑같아요. 원래 문장으로 바꾸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실수하는 거 알려줄까? 요 문장을 원래대로 바꾸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준익이! 요거 이제 이렇게 나왔어. afraid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원래 문장으로 바꿔봐. 그럼 뭐 썼는다고? 처음에 뭐 썼는다고? as. 그 다음에 원래대로 지금 바꾸는 걸 정신 못 차려. 뭐? 자, 자, 우리 준이가 우리 긴장 풀고 he 이걸 주어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afraid가 형용사인데 afraid 어이 did니 시부럴 하고 afraid did 이렇게 써요. 알겠어? 오케이. afraid did가 아니죠. 얘는 형용사인데, 그지? 그러니까 어? 형용사만 있네? 그럼 뭐가 생각돼 있다는 거 계속 신경 써야 돼? being, 그지? 그러니까 he에 해당되는 동사 is인데 시제가 과거니까 이거 뭐 써주는 거예요? was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알지? 근데 이거 생각 안 해보면 헷갈린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다예요. 분사구문 다.
알겠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 집중. 준이가 왜 그런 거야? 왜? 왜? 선생님이 웃으면서 할 때 집중하라고 했지? 어? 자꾸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아 걱정 뭐 걱정 있어요? 아빠한테 또 거짓말해서 들켰어? 그래. 걱정도 없는데 왜 집중을 못해? 알겠어? 자 우리 금요일에는 학교 진도 나갈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 하나씩 받아. 이거 자 선생님이 단어 알려주면서 하긴 할 건데 알겠지? 근데 숙제는 여기 단어를 좀 찾아오는 거야. 단어 이거 진도를 이게 1과 본문 다예요. 알겠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필기하고 요거를 단권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잃어버려도 다음 생에는 프린트 해주겠지만 여기다 자기가 필기한 걸 잃어버리면 뭔 말인지 알지? 알겠어? 기구 넘버. 야 진짜 공부해.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요거 있죠 요거 우리 고추들 남학생들도 yes, sir. 알겠어? 지금 이거 내가 또 올해도 이럴 줄 알았어 이 개 그리 같은 새끼들. 이거 지금 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수진이랑 우리 다인이밖에 없어. 영어를 안 들었어요. 이 시부럴 새끼들은 이거. 근데 영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죠? 이제 앞으로도 자 왜 그런지 알아? 지금 수진이랑 다인이랑 같은 반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필기가 이렇게 뭐 달라. 그러니까 누구는 돼 있고 누구는 또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거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일반적인 거 다 해주지만 학교 선생님이 지금 막 단어 적어준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알려주겠다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뭐하라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준익이가 책임지세요. 남자 중에서 특히. 알겠어? 알겠어? 준익이가 안 갖고 왔다. 아 이거 또 80년대 군대도 아니지만 다 죽어. 다 죽여버린다. 준익이가 안 갖고 왔다. 우리 친구들 다 갖고 오라고 그랬죠? 자 숙제 뭐라고? 이거 단어 자기가 모르는 거 좀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알려주면서 하겠지만 찾아오는 게 좋을 거야. 찾아오는 게. 그 다음에 수진이랑 다인이는 이거 선생님 이거 스캔하고 줄 테니까. 오늘 마무리 여기까지. 그리고 관계사랑 분사문 꼭 공부해라. 아니야?